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대면이 있죠. 반부패 협의회 주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미워도 표시 안 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시해야 될 것은 네. 문 대통령의 표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눈빛과 그 표정을 보면 현재 대통령의 심경을 대략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세와 눈빛, 말투 이런 걸 보면 대략적인 판단이 되는데요. 예전에 윤 총장을 만났을 때의 대통령께서는 매우 좀 찹찹하고 어두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윤 총장을 볼 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굳어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일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문 대통령님께서는 할 말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날이거든요. 자제하면서 할 말을 또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추 장관께서는 듣고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띠별 운세 이렇게 하는데 띠별 운세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냥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동전 떠서 그냥 앞뒤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술의 행위는 사람마다의 능력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타로에 대한 강의를 많이 세도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타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명리학의 운이라는 것은 여덟 글자를 다 풀어야 됩니다. 여덟 글자를 완벽하게 푼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대운도 내 사주고 또 올해의 경자년도 내 사주고 이 전체 구성을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올해 이모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사주를 다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마무리 지을 때는 올해에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올해의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대운이 매우 중요하지만 올해 운도 그 달의 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 여덟 글자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요 여덟 글자를 파악하고 난 뒤에 대운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운도 좀 길게 보고 여러 가지 사주를 다 대입해 봅니다. 그것이 좀 잘 될 때 됐다 할 때는 그 다음에 세운으로 넘어가는데 세운과 대운과 또 사주의 대입을 또 봅니다. 그것이 또 그나마 또 완벽하게 한 3년에서 완벽하다 그렇게 네. 하면 그 다음에는 오른으로 넘어갑니다. 세운과 오른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전체 구성을 또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명리학이란 재밌으면서도 좀 본인과의 조금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쉽게 가르치니까요. 쉽습니다. 사실 쉬운데 불구하고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죠. 상담을 하러 오는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네. 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뭐 고부관계도 끼어 있을 것이고 서로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부부 상담을 할 때는 따로따로 앉힙니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 한 분 나가 있고 또 그 다음 남편분 들어와서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뭔가가 끼어 있을 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정확하게 살핍니다. 얼굴을 보고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부부가 문제가 있나 없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그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각자의 개성과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서로 간의 관계성을 확인합니다. 일단은 말은 다 들어주지만은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만 듣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느냐 부인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느냐 남편을 숨겨주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히 그것도 해야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숨겨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부인의 기본 덕목이거든요. 또 남편도 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숨기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명리학적으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나는 이 불만이고 어떤 부분이 이렇다라고 짧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뭐 자그마한 일까지 말씀 다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의 흠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몸이 감춰줘야 되고 감싸줘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아는 게 아니라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부인을 배려하면서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요. 바람이라도 곧 돌아올 사람들이고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총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리를 긋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갔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저는 뭐 이혼해라 마라 소리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운을 보면 언제쯤 헤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이 마음을 잡고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남편의 경우 같아도 이러니까 언제까지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지 제 의사를 그냥 타진할 뿐이지 어떻게 해라 마라 하진 않습니다. 저는 가정의 문제, 이혼의 문제나 또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의 문제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분이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서로 부부 간의 좋고 나쁨을 잘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부 간의 이런 문제나 뭐 사업 간의 서로가 동업자 간의 이런 문제 또 여성이 남성한테 돈을 다 줘서 뺏기는 이런 문제 또 남성이 또 여성한테 걸려서 애를 먹는 이런 문제 부동산을 잘못 사서 아주 골탕을 먹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하나같이 보면 본인의 운이 기울었을 때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운이 좋을 때 잡은 남성도 운이 좋을 때 결혼한 남성들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내 운이 가장 나쁠 때 결혼한 남성이나 여성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이 나쁠 때 만난 그 배우자는 나의 감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적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이 좋다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운이 나쁘게 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결혼이 돼서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마가 좁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은요. 감정적인 결혼하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이마가 넓은 여성이나 남성은요. 굉장히 좀 뭐랄까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뭡니까? 자기 보는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을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우 현명하신 분들이죠. 서로의 궁합은 몇 점이라고 딱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결혼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결혼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아직 네. 나이가 들어서 미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한 80%가 됩니다. 현명한 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음식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결혼해 있고요. 좋은 부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결혼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됐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요. 평가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물론 결혼 안 한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게을러서 안 한 경우가 한 80% 됩니다.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아니 또는 만날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로 결혼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도 자기 관리가 조금 덜 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운에서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의 영향이 가장 많냐면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다 자녀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십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되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모 어머니께서 자녀를 다 해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자꾸 땡기는 DNA가 있습니다. 부모를 신경쓰게 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런 사주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뭡니까? 자녀에 대해 생각, 본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하는 이런 뇌파가 가서 어머니가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 쩔쩔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주의 특징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사주가요. 그런 여성의 특징은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남편과 떨어져서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그분한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순서를 좀 매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자, 효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요즘은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왜 효자, 효녀라고 합니까? 물론 부모에 대한 자기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은 분명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효자, 효녀가 돼야 되죠? 왜 본인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시려고 그러죠? 그것은 심리를 보면요. 엄마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그냥 묻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엄마하고 밥 치우면 밥 먹고 평생 그래 갈라는 것이죠. 그 심리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게으름이죠. 어릴 때 교육이 한 살부터 세 살까지는 많이 안아줘야 되고 절대 직장 생활보다는 아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때 모든 뇌가 고정화되기 때문에 아이들 세 살까지는 모든 사랑을 아이한테 쏟아붓고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들 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어딜 가든지 간에 아이한테 철저하게 한 번씩 교육을 갖다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은.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많이 벌고 좋은 남편 뭐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교육을 시켜요.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철저히 돼 있잖아요. 나 개인주의, 나를 위해 산다.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고학력자들이 결혼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의 눈높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죠. 스펙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사실을 보면 스펙은 허상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여유가 있고 돈이 많으면 뭐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이 스펙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성이 안 좋으면요, 그분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네. 학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0살 때부터 3살까지의 이 주는 사랑들 또 모유를 철저히 먹이 있을 때 아이의 발육 상태 또 건강함 또 사랑을 많이 주고 예뻐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한 살부터 세 살까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직장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성 괜찮고요. 네. 궁합 잘 맞으면 그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궁합 잘 맞죠. 서로가 마음이 너무 잘 맞죠. 그렇죠? 궁합이 잘 맞다는 건 뭐예요? 같은 음식도 같은 음식 섭취하죠. 같은 생각이죠. 궁합이 안 맞으면 각자의 음식을 다르게 먹죠. 생각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달라집니다. 궁합이 잘 맞으면 오래 살다 한 20년 살다 보면 얼굴도 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얼굴을 볼 때는 닮아갔나 안 닮아갔나 얼굴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의 궁합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궁합 좋은 사람들은요. 웃는 것도 닮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닮았어요. 다만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심이 많아서 그렇죠. 웃을 때 보면 정말 활짝 웃습니다. 그분도. 예. 또 김정숙 여사같이 항상 뭐 티 없이 맑고 많이 이렇게 웃는 저런 분들이 대통령같이 고뇌하고 힘들 때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적절할 때 또 건강식도 내줄 줄 알고 또 음식도 다 차려준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 대통령도 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남편 본인이 힘들 때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약간 술에 한잔 먹고 싶을 때 안주 맛있는 맛깔난 안주를 다 꺼낼 때 그 부인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궁합이 안 맞으면 그거 던져줍니까? 안 됩니까? 라면이나 끓여주지. 라면하고 소주 먹으라고 던져주지. 그렇습니다. 각자 먹죠, 각자. 예, 맞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그 이혼의 위기가 오나요?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다 계신가요? 옵니다. 누구든지 운에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궁합이 좋으면 모르게 넘어가고요. 또 아이들 예쁘게 키우다 하면 아이들 때문에 웃다가 또 넘어가고 또 어떤 부분에는 또 정말 이혼 시기에는 이사를 하든지 하면 그걸 또 잊게 됩니다. 짐 정리하다 보면 언제 이혼 시기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혼할 때는 또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애를 출산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나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대표님? 40대 이전에. 예. 이혼할 때, 40대 이전에 이혼 많아야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요즘은요? 40대 이전에 이혼한다 할 때 애를 출산하게 되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마음이 변하게, 호르몬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궁합이 잘 맞으면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을 하는 극적인 부분은 명약적으로 너무나 궁합도 잘 안 맞지 않고 다른 성향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또 완전히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사주를 보고 다 판단해야 됩니다. 얼굴상과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남자 사주에 여자가 없다. 아휴. 무슨 뜻인가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다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주에 여자가 없으면 결혼 못한다. 남자 없으면 결혼 못한다. 내 운, 대운, 세운, 월운이 다 내 사주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하죠. 운을 못 보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없으니까 없다. 남자 없으니까 없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운에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결혼은 운에서 합의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들어오는 것도 운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꼭 뭐 그 사람이 죄가 없다, 아닌 게 여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고 해서 결혼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주는 2500년 전에 나온 명식과 1000년 전에 나온 명식이 있는데요. 1000년 전에 나온 명식을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사주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주라 하지만 예전에는 오주였습니다. 애가 배태일 당시에 애를 가졌을 당시까지 포함해서 시간까지 포함해서 월까지 포함해서 사주가 오주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의 사주와 5000년 전의 사주는 감명 방법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연주로 봤고 지금은 나를 기준으로 사주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들 하는 걸 보면요. 전부 다 합해서 막 짬뽕을 해서 보기 때문에 사주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사주를 10년을 배워도 20년을 배워도 자기 용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그렇게들 다 가르칩니다. 용신 없이 사주를 본다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혹시 뭐 명리학이나 관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특화된 분들. 예,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특화된 명리학자의 하나이고요. 특화된 사주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주를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특화된 사주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관상과 명리학을 사실은 감명 사례 하다 보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울어요. 많이 우십니다. 뭐 전화상으로도 많이 우시지만은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십 년 나이 들어서 50, 60년 살면서도 자기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맞아요. 몰랐던 부분들 예. 또 20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한 정반대의 나였다는 것 이런 부분들 또 내 남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 또 부인이 내 부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반대 사람이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알고 나서 많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많이 우세요. 왜냐하면 살아온 내력 자체가 회한과 후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랬으면 더 잘했는데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명리학을 꼭 제대로 공부하셔서 사람의 심리 파악이나 또는 관상과 더불어서 사람의 심리 파악이나 또 나를 알아가는 길, 나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찍어준다는 것, 지나온 내력을 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찍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명리학이 그 상대하고 공감할 때 그 고생한 흔적,
그리고 앞으로 언제 나아질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진작 전화할 걸 하고 이렇게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전에 있던 일을 후회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힘든 오후에 이제 집 한 채 건물 한 채 사자마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죠. 사주 명략적으로 보면 드러납니다. 건강이 이렇게 안 좋고 죽기 하며 살기로 했는데 뭘, 뭘 보고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요. 왜 건강을 날 되돌아보지 않고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자기 보호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시는지요? 돈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돈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행복에 달린 건데 건강하지 않으면 뭐가 행복하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죠, 그분도. 돈이라는 건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는 게 또 뭐가 중요하죠? 건물을 샀다고 해서 남이 나를 가도 우를 볼 것 같습니까?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가 조금 편해질 뿐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내가 취득하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하면 건물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신을 좀 철저히 알고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다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한데 불구하고 남을 알려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다 알면은 좀 더 생활이 윤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리학은 한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한자는 딱 22자이고요. 글자가 간단합니다. 누구나 배우실 수 있어요. 한마디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 명리학 요걸 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오늘 임종숙 씨를 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임종숙 씨 보려고 그랬죠. 요 사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주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사주는 사실이고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시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이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사주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시고 푸시면 돼요. 이 사주는 그렇게 복잡다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시간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이따 혹시 번개방송 때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